신광교회 유치부 예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치부 친구들, 우리 예수님을 따라오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로 쓰십니다. 나를 구해주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쓰십니다. 그를 성령으로 인체여 동전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건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삼위치삶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냈죠?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엄마하고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성경 공부한 것처럼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잘 했어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모두 최고. 우리 오늘도 킨더가든 어린이들 출석체크 한번 불러볼게요. 김은지 어린이, 은지 안녕. 박선일 어린이, 선일이 안녕. 박예준 어린이, 예준이 안녕. 이준 어린이, 준이 안녕. 모두 예배 시간에 다 모였죠? 어린이들 안녕. 지금은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신나게 몸으로 찬양해봐요.
한주간도 기쁘고 신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지냈어요? 네, 모두 잘 지냈다고요? 자, 이 시간 우리 프리케이 친구 선생님이 출석 부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그리고 이쁘게 대답해 주세요. 윤예은 어린이, 네, 반갑습니다. 김다민 어린이, 네, 반갑습니다. 스칼렛 어린이, 네, 반갑습니다. 이재윤 스테반 어린이, 네, 반갑습니다. 자샤 어린이, 네, 반갑습니다. 브레드 어린이, 네, 반갑습니다. 오아론 어린이, 네,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고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마음 모아, 두 손 모아,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모였으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정성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나쁜 생각 또한 나쁜 행동했던 잘못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늘 잘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 그 사랑 품고 또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모두들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1주, 2주, 3주, 4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어요. 먼저 첫 번째 주 생각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2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분이세요. 세 번째 주에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네 번째 주 뭐였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즉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배워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모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만드셨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요. 바로 그 명령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물 중 가장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니? 그러자 하와는 대답했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하지만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은 말했어요.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걸?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너무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안타깝게도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먹지 말라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까지 선악과를 함께 먹도록 권했어요. 그런데 아담도 망설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걸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은 걸까요? 두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것이 죄예요. 죄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 그리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 어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꽁꽁 숨어버리자. 죄를 짓자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니 탓이라고 다퉜어요. 아담이 말했어요. 너 때문이야. 하와, 네가 나한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게 된 거잖아. 이 모든 건 네 잘못이야. 그러자 하와가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같이 먹자고 할 때 너도 좋다고 함께 먹은 거잖아. 아담, 너도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야. 뱀이 나를 유혹했단 말이야.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잘못이라고 다퉜어요. 미움이 가득하고 죄악이 들어오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우린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죄가 가득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나쁜 행동을 많이 했는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들었어요.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가득해졌어요. 이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대로 계속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악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곳에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바로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나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죄인인 우리들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이 죄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친구들. 친구들. 찬드님. 안녕하세요. 손가락 기도할게요. 일가인은 찢어갈고요. 일가인은 엉덩이고요. 삼돌산은 고양이, 서돌차는 문어발이고요. 또다오는 기도단. 지금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구원의 기쁨을 감사로 돌려드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많이 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내일부터는 2월이에요. 그래서 2월의 말씀 암송송을 오늘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 2월의 말씀 암송송 궁금하죠? 오늘부터 함께 연습해봐요. 암송송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기도
기도 드려요. 드려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 드려요.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아삭아삭 꿀꺽.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먹었어요. 부끄러워. 무서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막혔어요.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 더 잘 지냈죠? 이번 주는 너무 추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안 추웠나요? 선생님은 오늘 너무 추워서 양털 모자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뻐요? 네, 감사해요. 자, 우리 이 시간 사랑반 친구들 추석 한번 불러볼게요. 이쁘게 대답해 주세요. 전이 소버리니 안녕. 박현정 어린이 안녕. 이다희 어린이 안녕. 구주안 어린이 안녕. 김은호 어린이 안녕. 권택현 어린이
순대성 어린이. 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양투 모자 쓰고 하니까 더 대답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최고! 자,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모자 벗고 안경을 한번 써봤어요. 괜찮죠? 자, 먼저 예배 공과 인증샷 사진 올려주시는 거. 자, 잘 들으세요. 보니까 예배 인증샷 사진 하나 1포인트, 그 다음에 공과 공부가 따로 있어요. 그죠? 그 책 있죠? 거기 공부가 따로 또 1포인트, 그 다음에 공과 만들기 또 1포인트예요. 보니까 공과, 아니 인증샷하고 공과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2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공과 책 거기 먼저 공부도 한 그림 자 사진 하나, 그 다음에 만들기 하나, 그 다음에 예배드린 인증샷 하나 하면 3포인트를 가질 수 있어요. 사진 찍어놓고 깜빡 잊고 못 올려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기억하셔서 예배드리고 나서 3포인트 꼭 받아주세요. 자, 그 다음 또 예배 순서 영상 잘 참여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이쁘게 잘 참여하고 있어요. 예배 영상은 3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성경 말씀 실천 활동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설교 말씀하실 때 너무너무 잘 듣나 봐요. 엄마, 아빠, 할머니랑 복습하는데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 있죠?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말씀 잘 기억했다가 대답도 잘하고 또 그림도 잘 그려서 표현하고 질문에 꼬박꼬박 이렇게 정답을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 정말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나 봐요. 칭찬해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기도문 컨테스트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아직 아무도 안 올려준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해서 우리 킨더가든 그리고 프리케이 언니 오빠들은 하루라도 빨리 올려줘서 우리 친구들 사랑반 친구들 더 잘할 수 있게 본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우리 동생들도 따라서 잘하겠죠? 자, 이번 주에 스타트합니다. 기다릴게요. 그리고 우리 사랑반 친구들 더 열심히 해서 1등, 2등, 3등 다 누가 상을 타갈까 기대해 볼게요. 자, 그리고 설날 특별히 이제 또 2월 12일은 구정 설날이에요. 자,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세배를 하는 모습을 담아주셔서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쁘게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는 사랑스러운 영상 교회에서 제작할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복 있나요? 있는 친구들은 예쁘게 입고 머리도 예쁘게 이렇게 묶어서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세배하면서 멘트 해주세요. 자, 이 멘트는 세배하는 영상을 미디어팀으로 직접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 주소 나갑니다. 잘 기억했다가 영상 예쁘게 찍어서 꼭 보내주세요. 이것도 전도사님 1포인트 주실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세배도 해서 어르신들께 기쁘게 하고 1포인트도 가지고 우리 친구들 2월 12일까지 2월 12일을 그때 나갈 거니까 그 전까지 보내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 주에 또 할 것도 너무 많네요. 그렇지만 잘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 잘할 줄 믿어요. 그럼 지난주 우리 친구 유튜브 친구들 성경 말씀 실천 활동 한 영상 다 같이 볼게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대초에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 어디에 나오는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 아멘. 대초에 하나님은 다들 창조하셨느냐. 대초에 하나님이 다들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그 하나님이 우리 용서한 것처럼 다른 친구도 용서해줬지? 그래서 아론이가 어떻게 해준다고? 우리 데이빗을? 사이좋게 놀아야 돼. 사이좋게 놀고 용서해줘야 돼. 그치? 예수님이 우리 용서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이좋게 용서해주고 살아야 돼요. 네, 하진네. 네.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 회개했어요? 누가 다민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용서해 준 적이 있어요? 아빠, 엄마. 다민이가 저렇게 그림처럼 친구랑 싸우고 밥도 안 먹고 소리 지르고 친구랑 쉐어를 안 했어요. 그러면 다민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회개해야 돼요? 다민이는 그러면 잘 때 어떻게 해결해요? 자기 전에 잘못, 하나님 잘못해, 잘못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다시 쓰러 가려고 뭘 탔어요? 배를 탔지요. 배를 탔더니 배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막 와가지고 파도가 일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아, 나 살려, 사람 살려 막 그러다가, 아, 이 중에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나 보다.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을 우리가 물속에다가 던지자 그랬어. 그래갖고 요나를 물속에다가 풍덩하고 던졌더니 파도가 어떻게 됐어요? 멈췄어요. 파도가 잠잠해졌지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에 미리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아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고기에 삼켰어요. 물고기 속에 삼켰지요?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20 minutes? No, 3일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3일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노래 부르고 놀았을까?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을까?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막 기도했어요.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하지? 네. 그렇게 요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바닷가에 모래사장에다가 뱉어놓게 하셨어. 그래서 살려주신 거지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배를 타고 다시 니느웨로 갔지요? 네. 우리 현이가, 아니 우리 준이가 엄마 말 안 듣고 장난치고 공부해라 그러는데 공부 안 하고 막 놀고 막 그럴 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랩탑 다 버려버린다 그러고 아이패드, 아이폰 다 감춘다 그러고 엄마가 그러지요? 그만 게임하라고? 그런데도 계속하면은
엄마가 화나요, 안 나요? 옛날에 내가 말을 잘했다고 용서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어. 그렇게 엄마도 용서해주시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주시고, 하나님도 용서해주시고 그러지요?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잘못했을 때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우리 엄마 착한 사람 같아요. 왜 착한 사람 같아요? 용서해줘서. 용서해주는 사람이라서요? 네. 참 좋은 엄마를 뒀네요. 네. 행복하겠어요? 네. 엄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세요? 밀리언을 사랑하세요? 알겠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자꾸 발 만지고 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창피해. 다쳐서 그래요. 네, 알았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엄마 말 안 듣고 막 공부하러 갈 때 공부 안 하고 아래층으로 갔다 2층으로 갔다 숨었다가 막 조금 있다가 이거 맞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도 항상 엄마는 제가 잘못했다 그럴 때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저를 안아주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저 제이콥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쭈니. 자, 여기에 보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자, 쭈니 다시스로 가는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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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뭐를 타고 갈까요? 걸어갈까? 비행기 타고 갈까? 마차를 타고 갈까? 배를 타고 가야 될까? 그렇구나. 배 타고 가는데 길을 잘못 찾으면 항로를 이탈하면 물속에 풍덩 빠지는데. 자, 찾아서 갑시다. 빨리 가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니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기를. 요나가 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니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요나를 보낼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빨리 가야 되겠지요. 와, 멋지게 꽉꽉 채워진에 가는 길을. 그랬어요. 새칠도 이쁘게 자라네요. 길마다 기도로 꽉꽉 찼나 본데 보니까.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올모스트 다 갔어요. 예. 바다로 풍덩 빠지지 않게 가주세요. 가주세요.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네. 다시스로 갈 때는 물고기 입속으로 쏙 들어갔지만 니느웨로 갈 때는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쓱 바람을 타고 니느웨를 향해서 안전하게 갔어요. 우와, 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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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엄마 물어볼게요.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이 집이? 요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다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회개하세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웅웅웅웅웅 다 울고 있어. 웅,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용서! 용서해주셨어요? 네! 네, 우리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솝이랑 엄마 잘못도 용서해주실까요? 네! 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
용서해 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네.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 기도. 맞아. 그때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라고 네. 기도하는 거야. 그게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거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다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했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라고 이렇게 회개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 네. 해주셨어. 해주셨어. 그러면 주한이 또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네. 아멘.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주한이한테 잘못하면 어떡할 거야? 주한이도 용서해 줘야 돼? 네. 맞아. 용서해 줘야 돼. 예수님이 우리 잘못한 거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네. 주한이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돼. 그게 네. 사랑이야.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알겠지?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자. 예. 아멘. 저기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시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도 살려 지하소서 오늘 내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 아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중국같이 요 우리 예수는 죽고 우리 예수는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셔서 나라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라 나라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라 아멘 아멘 한 번 아멘 아멘 유치부 예배 재밌으셨나요? 네. 이제 유치부 예배가 다 끝났네요. 하지만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